예, 안녕하세요. 지상임의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갑진년에 음파의 대상승운이라 그랬죠. 제가 뽑아보는 게몇 가지, 세 가지를 했어요. 이거는 통계적인 거예요. 사주 생년월일이 없습니다. 손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막좀 이런 거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시절 그냥 보고 마시 도움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마시지. 굳이 이렇다 저렇다 댓글에 안 죽고 말을 하고 안 맞았다 맞았다. 이거는 점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운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도움이 돼서 좋으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정말로 사주풀이를 해서 상담하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갑진년에 운빠의 대상승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띠냐면 용과 원숭이와 쥐는 상합이에요. 맞아, 똑 떨어져요. 근데 이 원래 삼합 중에서 용은 쥐하고 원숭이, 용 있잖아요. 용과 원숭이는 어떠냐면, 나한테 원숭이는 용이, 파트너, 길잡이, 조력자. 나한테 어떤 도움을 대주는 사람, 어떤 알선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큰 길을, 물꼬를 터서 큰 거목이야. 그러니까 원숭이를 길을 밝혀서 어떤 길을 나를 도모해서 크게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용띠예요. 근데 또 쥐는 뭐냐면 결혼, 배우자 같이 살수 있는 운세죠. 그러니까 상합이 이뤄진 데서 그나마 삼재긴 하지만 이 용띠 해에는 원숭이들이 대상승의 운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자면 21살 갑신세, 33살 임신세, 44살 경신세, 57 무신세, 60 9세 병신생이죠. 이렇게 들어가요. 이분들이 뭐냐면, 뭐가 되느냐면, 갑진년에는, 어떤 재물이 큰 상승의 운이 들고 도화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자진이 도화의 인기의 사주가 들어있어요. 갑진년이. 그런데 그래서 인기, 상승, 도움, 감투, 결혼, 승진, 상장, 돈, 표창장, 또 어디에 당첨, 자격증. 어떤 일이 다 이게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상승의 운이 문서 운주 들어서 삼재주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힘들었던 일들이 꽤나 좋은 기운을 받기는 운세. 재물이 넘치고 좋아짐.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시기. 또 그리고 갑진년에 서로 부족한 일을 끌어지는 합. 아까 그랬죠? 동업자. 뿌려놓은 씨앗을 수확을 걷는 해. 도움을 받는 해. 거기다가 아까 제가 57, 무신생은 대성주 운이 들어서 큰 운이 들어요. 한번 들어오는 운이에요. 더 이상은 남자나 여자나 대성주 운이 들어 문서, 자격증, 어떤 상수, 감투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박의 성주 운이 들어오니까 운빨 받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21살 갑신생 큰 나무 역할에 바람을 막아주는 운이기 때문에 자순이지만 크게 될수 있고요. 또 임신상 33상은 큰 태평양의 바다이기 때문에 어디나나 오아시스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신생은 너무 단단하죠. 강하죠. 너무 강하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력, 어떤 칼 같은 성격으로 내가 뭘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이 된다. 근데 주의사항 조금 필요하고요. 또 57세 아까 말씀드렸죠. 크게 절개와 크게 펼치는 해라 그랬죠. 대성주에 운이들아 협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 승승장구 그냥 기문이 물꾸가 터져서 그냥 막힌 길문이 물꾸가 물이 터져서 그냥 뻥뻥 뚫 논밭으로 그냥 갈증 해소를 해준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날삼재 경쟁에다가 병신생 분들은 감정 기복이 많고 변사가 많아요. 나이가 드시는 중에 자꾸 근데 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손들한테 번창하게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갑진년에는 원숭이가 대박의 운이고 대상승의 운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을 옷을 입으면 좋으냐면 아까 말했듯 결단력 자 면접으로 보러 갔을 때 면접 신색이 까만 바지에 신색이나 검정 구두 신색, 신백, 운동화 이거를 신고 가시면 그냥 안정감, 합격의 안정감, 어떤 성사 이루어질 때 하는 거. 근데 내가 조금 부족해, 좀 힘들 것 같아, 열정적으로 갈것 같아, 무슨 일을 내 기운이 부족해 그러면 쉽게 말하면 빨간색을 입고 그냥 열정적으로 질주를 하는 거야. 그냥
왜냐면 붉은색은 재수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재수가 있기 때문에 붉은 티나 바지나 신발을 못 입으면 속옷을 입어. 빨간 속옷 입고서 다니면 내가 부족하면 열정적으로 일이 도모돼서 일이 승승장구 실풀리듯이 그냥 신장로 고속도로 뚫리듯이 빵빵 뚫리네. 그래서 빨간색이나 신색, 검정. 검정은 안정감을 주고요. 신색은 우유부단함을 컴프로트 해주는 거, 이렇게 막아주는 거. 아까 빨간색 그렇게 입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숭이띠 분들은 운이 상승의 운이 대운이 들어서 대, 정말 큰 운이 들어왔으니 문서를 잡으시고 운맞이도 꼭또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운 들어올 때 거기에 맞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운이 많이 들어서, 기룡대복을 해서 무량지대복 점재해서 승승장구 꽃길만 걸어서 그냥 자, 갑진년에 삼재지만 대상승의 운이니까 좋길 바라겠습니다. 삼재는 삼재예요. 아시겠죠?